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 신라의 멸망. 이 신라의 멸망은 어떤 시스템의 붕괴 때문인가? 바로 골품제. 골품제? 네. 그 신라 사회를 지배했던 골품제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골품, 이것만 가지고도 뜻이 통해요. 골, 뼈에 품. 등급이 있다 하는 거예요. 뼈에 등급이 있다. 네. 아, 진짜 무섭다. 골품제 잠깐 설명드릴까요? 골품제는 위에 선골과 진골 그리고 6543212 두품까지 6개의 두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라의 신분제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사로국이라고 하는 신라 초기 국가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신라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일두품부터 선골까지가 전부 신라의 지배신분입니다. 네,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선골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일두품, 이두품, 삼두품이 아래부터 이제 소멸해서 평민처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진골과 6, 5, 4두품 네 개의 신분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들 안에서도 신분적인 그 차별이 아주 심해서 각 두품별로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의 상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육두품은 신라가 17관등으로 되어 있는데 육두품은 여섯 번째 관등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 이상의 관등은 육두품은 못 올라가고 진골만 올라가는 거죠.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모든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딱 깨어나도 과장 부장에서 멈추는 거네요. 차관까지만. 차관까지만. 차관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혼인도 같은 신분끼리만 하니까 당연히 육두품은 육두품끼리, 오두품은 오두품끼리. 그리고 집의 크기 다 정해져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아 저건 몇 두품이 사는 집이구나. 보이는구나. 이게 금방 드러나게 돼 있고 우마차, 우마차의 크기, 장식품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서 쓰는 그릇까지도 다 규제를 해요. 밥그릇을. 네, 오두품과 육두품은 집에서 금 도금한 그릇 은 도금한 그릇 못 씁니다. 그래서 육두품, 오두품은 노쇠 그릇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래 쓰다가 걸리면 처벌받아요? 그럼요. 당연히 처벌받죠. 아이고, 우리는 지금 수저로 따지는데 그때는 그릇으로 따졌군요.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골품제에서 가장 또 인상적인 게 이 골품제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극소수의 성골만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건데 왕의 혈통을 지키려고 근친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결혼 상대자가 없으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선덕 여왕과 진덕 여왕인데 이 두 여왕이 다 미혼이잖아요. 네, 선골 남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덕 여왕을 끝으로 선골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김춘추죠. 태종 무열왕부터 진골이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진골 왕통이 100여 년 이어져요. 진골이 국가의 모든 권력, 특권을 다 독점하는 이런 체제가 100년 정도 계속되는데 이 사람들이 삼국통일도 했고 신라의 뭐 전제왕권을 만들고 신라의 황금기를 이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촌수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보니까 왕위를 둘러싼 진골 내부의 갈등과 다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진성여왕 때 굉장히 좀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임금의 총애를 받는 이들이 제멋대로 방자에 굴고 뇌물이 공공연하게 나돌며 상과 벌이 공정하지 못하니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해졌다. 딱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때 이제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막 넓히고 그다음에 세금도 안 내요. 그런 다음에 또 있잖아 서로 경쟁하듯이 사치와 향락에 사치. 빠져가지고 외국의 진계 물품들이 막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호사를 누리기 위한 재원은 누가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뭐 저 변치 않는 진리죠. 호사는 귀족, 혹사는 백성. 그게 멋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거 진짜 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역사. 그렇죠.